환승연애 3 5화 예고가 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직업을 밝힐 수 있습니다. 드디어 서로의 직업을 밝히는 시간을. 과거 다혜 아이돌 시절 현아의 트러블메이커 했었던 사진도 올라왔죠. 반응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 포스터 관련 복선이 남아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제가 복선에 관해서는 영상을 올렸었죠. 현재 라라랜드 관련 언급으로 인해서 라라랜드 정주행을 하고 오겠다는 팬도 속출. 저는 뭐 안 보겠습니다. 일단 포스터 관련 추가 궁액 글을 보면 EX 간판 하트는 측면에서 실이 빠졌다. 이 뜻은 측면 보는 애들 중에 X인 애들이 이어졌다. U 간판 하트는 정면에서 실이 빠졌다. 이 뜻은 정면 보는 애들 중에 환승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 궁액 글은 표지판에 EX 하트는 완성형인데 U 하트는 그리다가 말았다. 이번에는 U보다는 X 커플이 중심 많을 것 같다라는 글. 당연히 포스터 궁에는 매기가 다 나오고 보자는 의견도 많아요. 그건 맞는 말. 현재 댓글 반응은 첫 공대를 다 보여주지도 않고 한 팀은 다음 주 넘기니까 더 할 얘기가 없지. 크크크. 그런 연프가 어디 있음. 그래도 첫 공대는 굳이 한꺼번에 풀어야지. 시즌2 3화에 직업 공개했는데 크크크크. 5화에 여맥이 등장했고 근데 시즌3는 5화까지 직업 공개도 안 했고 매기 등장 예고도 안 보여주고 직업 공개 5화에 하는 것도 안 좋은 의미로 매던드라 생각함. 그 공대 왜 잘났는지 모르겠어. 데이트 다 안 보니까 문자 누구한테 보낼지 예상하는 재미가 아예 없어서. 스포 당연히 있을 텐데 직업 OF는 놈들이 악플이 아니라 진짜 대응이 없어. 직업이든 나이든 X든 하나는 공개했어야지. 두합 편성 힘들면 편성 시간 2시간 반으로 늘려서라도 데이트는 다 보여줘야 함. 네 알싸다고 말해.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